이재인님 목소리로 오늘 날씨 듣고 싶어요. 아, 진짜요? 네,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괜찮겠어요? 한번 도전! 도전! 아, 한번 읽어볼게요. 이게 너무 길잖아? 야, 최아리 기상캐스터님께서 굉장히 엄청 긴 대사를 하시네요. 야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야, 나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, 어우, 심장 떨려. 야, 너 이거 심장 떨리는데? 해볼 수 있을까요? 지금 서울의 모습입니다. 비도 거의 잦아들었고요. 먼지도 씻겨 내려갔는데요. 다만 대기 중에 수증기가 풍부해졌습니다. 오늘은 이처럼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는데요. 이 시각 충남 서해안 고속도로 CCTV 화면입니다. 무시? 보시다시피 지금 이 지역은 5개 감사합니다. 가시거리가 3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으면서 지나다니는 차들이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.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비구름은 모두 동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. 지금은 강원 영서 등 일부 중부 대륙을 중심으로만 약한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이 비도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그칠 텐데요. 이후로는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. 퇴근길을 대비해서는 더 도톰한 겉옷을 꺼내 입으셔야겠는데요. 퇴근길 무렵 서울은 초속 7m의 칼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 추위가 심해지겠고요.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천사랑 캐스터. 야, 이런 거 처음 해봐요! 야, 나 이거 처음 해본다. 퀄바람? 야, 기승 트위스트네. 도둑 안 되네.